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. 아이고 아이고 아주 다 큰 처녀가 입을 쩍 하고 벌리고 말이야. 입에 발이 들어가겠어. 장인턴은 자기 목젖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. 이거 비밀인데 장인턴 목젖에 왕점 있어. 아 팀장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아 근데 진짜 누가 졸음가스를 뿌려놨나. 나도 왜 이렇게 졸리냐. 아 다들 잘할 때 안 자고 말이야. 밤에 뭘 하길래 그래. 나 빼고 클럽 다니는 거야. 밤새 신문이라도 돌리고 나오는 거냐고. 아 네, 진짜 신문 돌릴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. 누가 요즘에 집에 가서 바로 자나요. 팀장님 톡에 칼답해야지, 집안일 해야지, 운동 가야지. 아, 씻고 누우면 이미 새벽 1-2시인데 그리고 다시 6시에 기상. 하루 평균 4-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죠. 다들 그럴걸요? 뭐? 새벽 1-2시. 그래서 은지 씨가 잘하다 만 거야. 우리 때는 말이야 9시 뉴스가 왜 있어. 방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 거야. 앵커 누님 화면에 잡히면 눈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방으로 냅다 뛰어들어갔다고. 아. 네, 그래서 팀장님이 그렇게 길고 마르셨나 봐요. 근데 다들 주말엔 뭐 하면서 보내요? 결혼이라도 했으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겠지만 아우 난 혼자 집에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던데. 저는 누워서 TV 보고, TV 볼 거 없으면 유튜브 보고, 요즘엔 넷플릭스도 챙겨보고요. 그리고 폰으로 게임도 하죠.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최대한 등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어머, 장인턴 정말 나랑 똑같네. 여가 시간이 뭐 특별해야 된다는 법 있나요?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한 거죠. 저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해요. 그게 최고더라고요. 그래서 은지 씨가 둥구스름한 거야. 이 박 팀장은 말이야. 주말이면 무조건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업회 모임을 간다고. 그래야 이 집안에 남자 귀한 줄 알지. 내가 비록 집에서는 구박받지만 산에 가면 우리 여자 동창들이 나를 그렇게 반겨준다고. 우리 윤경이도 있고 우리 미자도 있고 또. 아휴 그러니까 팀장님이 집에서 구박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다 있는 가족들 다 떠납니다. 자, 오늘 극한상사에서 함께한 이야기는요. 서울시민의 수면과 여가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서울시가 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시민의 평균 수면시간이 6.4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즉 7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. 그리고 4명 중 3명이 수면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. 또 근무 시간이 길수록 쉬는 날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특히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은 TV나 인터넷 그리고 게임 등 주로 움직임이 없는 실내 오락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마음의 안정과 휴식, 스트레스 해소를 주 목적으로 삼으면서 최대한 몸을 편하게 하려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정말 주말에 가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쉬는 날, 뭐 주말에 아니면 평일에도 이제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분들 계시죠? 그때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? 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, 잠이 부족하시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합니다. 오늘 이와 관련된 퀴즈도 내드렸습니다.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사연 함께 보내주세요.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.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고요.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.